장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말이죠. 대기실 앞을 오가는 우리 아이돌들 친구들을 보니까 네. 오늘 녹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바로 소개해 올리죠. 네. 자, 데뷔 3개월 차 새싹 그룹부터 데뷔 10년 차 만능 그룹까지 한지봉, 세가족, 에이핑크, 빅톤, 위클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아, 에이핑크. 안녕하세요. 그리고 팝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아~ 위클리? 어, 위클리 어떡하죠? 왜죠? 데뷔 3개월 차입니다. 그래요? 에이핑크가 지금 데뷔가 몇 년도죠? 11년도요. 11년도 몇 월? 4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네네. 아까 그 대기실에 아 왜요? 위클리랑 이제 은지 남주가 동시에 어떻게 또 인사를 들어왔어요. 아, 맞아, 제 방에 네. 수진 지안이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위클리입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뒤에서 네. 아, 오빠 오시. 네. 아, 오빠 오시. 예, 네, 오빠. 언제 어떻게 언제 그렇게까지 네. 했어요? 형 그 정도였어요? 네, 왜요? 저는 위클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신이 뭐 위클리입니다 하는데 은지 씨가 아, 네. 아, 네. 아,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주먹 터치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악수 대신에 이거 하시려고 한 건지 여기까지. 알았는데 오늘 대결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점수를 획득해서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승팀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학습 지원금으로 기부가 되니까요. 와, 너무 좋은 프로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먼저 MC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전 게임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게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MC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 MC 선택 게임은 댄스 레시피입니다. 우와. 자, 저희가 읽어드리는 댄스 레시피를 잘 들으시고 가수 이름, 노래 제목, 또 정확한 춤 동작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맞힌 팀에게 MC 선택권을 드립니다. 오. 자, 1단계 레시피, 컴온. 자, 상큼한 미소를 장착한 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발걸음으로 가운데를 향해 뛰어온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예, 네, 이게 1단계예요. 여기서 맞춘 사람도 있어요? 1단계에서 웬만하면 다 맞추시죠. 뭐? 투. 투요? 아, 이게 동물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아, 투사 이거예요? 노래. 예. 이게 댄스 가수하고 아, 제가 가수. 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제가. 상큼하게 유연해지면서. 아, 투사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아니요.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네네. 정답,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어, 어떤 춤이죠? 쿵쿵쿵쿵쿵 사랑해 너. 이런 춤, 맞아요? 실패. 뭐야. 어, 재밌다. 자, 2단계로 갈게요. 네, 2단계 갑니다, 네. 2단계. 자, 두 주먹을 쥔 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원을 그리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간다. 남주! 남주. SS 선배님 영원한 사랑. 그거는 핑클 노래 아닙니까? 아, 실패. 실패. 실패 거의 다. 지안이네요, 지안. 자, 지안. 지안. 핑크 선배님의 영원한 사랑? 춤 어떻게 추죠? 항상. 자. 아닌가? 지안. 정답!
같아요. 저희 질문 내주시는 분들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MC를 바꾸자고요. 자, 바꿀게요. 네, 자리 바꿀게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바로바로. 두 번째 레시피 나갑니다. 1단계.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선다. 자, 2단계. 골반을 오른쪽으로 두 번. 정답! 정답! 에이핑크 미스터 2! 어떻게 하죠? 싱글벙글 웃는 얼굴 있습니까? 웃는데, 몸이! 몸이! 대 실패! 네, 네. 실패했어요. 아, 은지! 은지! 트와이스 차로! 어떻게 하죠? 차로, 베이베! 차로,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트와이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네, 스펠링. T-W-I-C-E. T-W-I-C-E. 자, 트와이스 한자로 써보실까요? 자, 트와이스 한자로 써보실까요? 일단 귀여울 투자에 함께 할 와. 그렇죠. 웃을 이 해피 스. 정답! 예! 아. 자, 우리 위클리가 너무나 그 댄스 레시피대로 춤을 잘 추셨기 때문에 1억 8,200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한테나 이렇게 안 주십니다. 후하다, 후하다. 이렇게 해서 MC 선택권 은지팀이 가져갑니다. 선택해 주시죠. 저희에게 매력 어필을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여태까지의 전적이 있으셨는지. 저는 뭐 네네.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팀들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오~ 진짜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형조삼촌. 네. 성규 말이 맞습니다. 인정할 거네요. 거의 네. 성규가 다 이겼습니다. 아니, 그리고 와중에 매력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어떤 매력이 있으시죠? 아, 옷을 왜? 입어주세요? 아니, 아니. 왼쪽 어깨, 아니, 아니. 노출. 지금 그거 매력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좀 야생의 그런 느낌? 야생의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걸 좀. 있는 결과도 뒤집어버립니다. 생떼, 갑질, 꼰대. 자, 그럼 저희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어깨가 아름다우신 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좋다! 예! 네, 와!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끼워. 다시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자, 다시. 이거 딱. 얘는 무조건 졌다고 본다, 내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터지는 아이돌! 자,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선이 연결된 폭탄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바닥 LED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빠밤. 양자택일 방식의 퀴즈입니다. 정답이 노란 칸이면 폭탄의 노란 선을, 정답이 파란 칸이면 폭탄의 파란 선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선을 자르면 폭탄이 빵! 터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터지는 순간에 게임이 종료됩니다. 정답을 맞히실 때마다 10점씩 가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봉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4. 죽음의 4. 아, 누나 너 보지 마요. 언니. 아, 보지 마요. 언니. 아, 보지 마요. 아, 왜? 왜?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번호 다른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4번이 끌리지 않아? 뭔가? 4번 화끈하고? 저 4월생이에요. 아, 오케이. 수빈이가 4월생이니까 4번 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네. 자, 그럼 봄이부터 갑니까? 네, 저부터 할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 무서워. 동화 백설공주에서 일곱 난쟁이의
직업은? 직업이 있어? 직업이 있어요. 백수 아니었어? 나무꾼 아니에요? 백수래. 프리랜서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야. 한 분은 투자물로 알고 있는. 보기에 있나 보시죠. 보기에 있나 보실게요. 농부와 광부입니다. 아 알겠다. 팀원 네 분은 상담하셔도 돼요. 약간 그거 캐는 건 들고 있지 않았었어요? 너무 쉽다. 자 무슨 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슨 색? 저는 파란색 광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광부. 확실합니까? 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무서워요. 둘, 셋. 하나, 무서워요. 둘, 셋. 광부, 정답! 정답! 예. 아, 요 정도 쉽다. 자, 일단 10점을 확보를 하셨고, 이제 하영 씨 바로 가겠습니다. 아, 어렵다.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의 출생지는? 아, 7억 년 전이. 남극과 북극. 열이 파고 어렵다. 노래 한 번만 불러보자. 열이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둘리 빙하 타고 내려와. 아 근데 빙하 타고 그러잖아. 빙하는 북극이잖아요. 남극엔, 빙하는 북극이야. 남극에는 빙하가 없어요? 아니 진짜 몰랐어요. 전화 찬스 돼요? 전화 예? 친한 공룡 있어요? 곤노 곤노. 근데 뭔가 아 잠깐만 북극이 더 끌리지. 그러니까 남극 하자. 빙하 타고 내려와니까 난 북극. 빙하 타고 내려. 남극 갈게요, 남극. 오케이, 남극. 오케이. 자, 노란색 남극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건 누구도 모를걸? 나! 정답. 어? 정답! 어? 축하드립니다. 대단한데요. 와 긴장감 대박이다. 와, 주장이 잘했네. 와, 사장님 와. 역시 코피 잘했어요. 오 남극이었어요. 야 이게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죠 올라가네요. 어려워져. 자 세 번째 문제. 낙타의 혹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과 물!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이건 제가 압니다. 왜 그런지. 낙타가 사막에서 왜 오래 있을 수 있고 야, 잘 사는지. 똑똑하다. 그 이유가 몸 안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수분,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에서 오래오래 걷고 사람들 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난 완전 지방 같아. 지방? 어. 왜냐면 물 같으니까. 물 같으니까. 아, 기적의 논리죠. 아, 같은 논리인가요? 기승전. 완전. 나 한 번만 믿어봐. 물은 너무 뻔해. 멋있다. 와, 멋있다. 선택해 주십시오. 전 지방 가겠습니다, 그냥. 지방? 네. 자, 노란색 지방 네. 선택하였습니다. 자, 하나! 둘! 나 한 번만 믿어봐. 완전. 셋! 세 문제 연속으로 맞히셨어. 아, 보미 씨 활약이 대단합니다. 오,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자, 수빈. 준비됐어요? 네. 와, 수빈이까지 갈 줄 몰랐어.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와, 어렵다. 외래어. 보기 주세요. 초콜릿이냐, 초콜렛이냐. 아, 어렵다, 이거. 영화 보면은 초콜렛이라 하잖아요. 근데 찰리아 초콜릿 공장이잖아. 어? 야. 그거 옛날이라서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니야? 옛날이야. 난 렛 같아. 렛. 누나 그렇게 리, 말하면 또. 난 렛. 근데 너 릿 해봐 한번. 난 렛. 근데 너 릿 해봐 한번. 어, 그건 또 무슨 논리죠? 아니, 저 논리 뭐야? 감인가요? 그냥 본인 촉인 거야. 꿈이 촉인 거야, 그냥. 40점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수빈, 그의 선택은?
저는 초콜릿 파랑색.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올패스에 성공하실 것인가? 자, 갑니다. 파란색 초콜릿.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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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초콜릿이구나. 아, 초콜릿 했었어야 됐네. 아. 초콜릿이었어. 그래도 세 문제나 맞히셨습니다. 30점 획득. 자, 은지 선배는. 네. 골라주시죠. 저는 1등 하고 싶으니까 1번 하겠습니다. 이유가 너무 좋다. 와, 이유가 맞아. 너무 좋아. 솔직히 1번 문제는 네네. 저는 지한 양이 푸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왜요? 이유는요? 신조. 신조요? 아. 지한 잘하잖아. 네, 네. 오케이. 오, 정말? 지한 양이 먼저 가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행하는 신조어. 지읒, 비읍, 지읒, 이응의 뜻은 자. 무엇일까요? 보기 보여주세요. 안다, 안다, 안다. 제발 좀요. 그리고 정보 좀요. 아, 아 이건 나도 아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어떻게 알아, 이거를? 저렇게, 저렇게 써? 왜? 요즘엔 그냥. 알아요? 네.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그 옷이나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 사진만 올라오면은 그런 제품명 같은 걸 모르니까 지읒, 비읍, 지읒, 정보 좀요 하면 이제 그 대댓글에 어, 뭐 어디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정보 좀요이거든요. 정보 좀요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정보 좀요인 것 같아요. 파란색? 하나, 둘, 셋! 정답! 지한 양 1단계 통과했고요. 수진 양. 네. 문제 드립니다. KBS 뮤직뱅크의 MC였던 배우는. 아, 이거 어렵다. 보기 주세요. 어, 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다 맞다. 야, 이거 다 맞네. 어? 저희가. 네. 지금 얼마 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활동 중에 MC분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 리허설을 하면서 역대 은행장 분들을 아~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거기에 아~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송혜교 선배님. 네. 야, 하필이면 최근에. 네. 너무 신기하다. 자, 바로 가죠. 수진이 양. 네. 선택은요? 전 파란색 송혜교 선배님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송혜교. 하나, 둘, 셋. 예. 송혜교 정답! 참고로 전지현 씨는 SBS 인기가요 MC. 맞아요. 인기가요로 98년도 MC 하셨고, 송혜교 씨는 2000년에. 대박. 네. 대박이다. 여름방학 특집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십니까, 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네, 아. 자, 남주영. 네. 1988년 송창식의 노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바하 헤이 헤이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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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노래의 곡 제목은 보기 주세요. 아, 어, 헷갈려. 헷갈려요? 가나다라. 언니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나 확실하게 몰라. 어떡해! 노래만 알아. 아니, 난 어떡해. 이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둘, 아. 셋! 아. 수진, 지한 의견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아, 수진, 지한은? 저... 어때 보여요? 노래를 몰라서. 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뮤직뱅크에 안 나왔어요? 아, 네. 송창식 안 나왔습니까? 네. 안 나왔어요. 가사는 가나다라 다 나오는데 다 나오긴 하는데 제목으로 정할 때 몰라지죠. 아니 가나다라라는 노래 제목을 들어본 것 같아. 그래? 그래? 진짜? 우리는 남주를 믿을게. 어차피 자 남주의 선택은 무슨 색입니까? 저는 노란색의 가나다라. 어, 왜 소리 질러? 남자는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는데. 아,
아직 근처도 안 간 거 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왜 안 잘려? 왜 안 잘릴까요, 남주? 하나. 노란색 가나다라 정답. 잘했다. 대박. 자, 현재까지 동점이고 이제 은지마저 맞추게 되면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라디오 DJ한테는 너무 유리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틀리면은 너무 창피하다. 아니요, 라디오 DJ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귀뚜라미의 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와. 보기 주세요. 다리, 배. 우와! 둘 다 있어도 이상한데? 나 며칠 전에 귀뚜라미 봤는데. 귀를 확인하셨어요, 그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막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귀가요? 중간에서. 아니,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힌트 한번 주세요, 아나운서님.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몰라서 저도 회의에 동참해도 되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상심 써드립니다. 저는 배인 것 같아요. 나도. 배 같아요? 그러니까 왜? 배로 소리 내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아, 있긴 한데. 진짜? 저는 사실 다리로 생각했어요. 왜요? 얘네들은 수비형 곤충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빨리 도망갈 수 있거든요. 와~ 근데 얘네가 도망갈 때 다리를 떨어 노란색 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노란색 다리 그럼 갑니다. 배에 있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운트 해주세요.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시다. 저 솔직히 진짜 다시 봤어요. 와, 수빈이 형 나오자마자 그냥 신뢰고 한 와. 자, 일단 첫 번째 대결 40대 30으로 은지 선배 팀이 앞서갑니다. 자, 이번에는 은지 선배 팀 먼저 갔죠. 네, 좋습니다. 네, 은지 선배부터. 오케이. 신조 별다줄은 별다줄은. 너무 쉽다. 뭐야? 별다줄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보기 보여주세요. 별걸 다 퀴즈로 내시네요. 자,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망설이 필요 없다. 별것을 다 줄인다. 파란색이요. 파란색, 별것을 다 줄인다. 정답! 아, 순조롭습니다. 아, 순조로워요. 좋아요. 깔끔했어? 근데 진짜 별것을 다 줄인다. 자, 남주 갑니다. 남주. 지하철에서 이 물건을 가장 많이 놓고 내린다고 합니다. 뭐야?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오, 이거 어렵다. 둘 다 놓고 내릴 수가 있나? 정신을 좀 많이 놓고 내리지 않아요? 정신은 놓고 내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신은 또 안 보이니까. 그치. 전 결정했습니다. 뭐요? 파란색 가방입니다. 나도. 저도요. 휴대전화 계속 손에 쥐고 있잖아. 네. 그 올려놓으니까 위에. 올려놓으니까 맞아요. 가방을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왠지 휴대폰 같아. 휴대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방은 안 들고 타는 사람도 있는데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네. 자, 남주의 선택. 하나, 둘, 셋. 무슨 색? 파란색 가방. 하나, 둘, 셋. 가방. 자, 파란색. 하나, 둘, 셋. 오다!
아닐까? 휴대폰 맞아요. 1위가 휴대전화, 2위가 가방, 3위가 의류입니다. 와, 엄청 박빙이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50점 획득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자, 바로 가죠. 아, 자, 이번에 문제 누가 먼저 풀까요? 뭐야, 왜 두 명밖에 안 해요? 틀리면 바로 고칩니다. 아, 진짜로? 죄송하지만 녹화 시작한 지 2시간 됐는데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아, 진짜로요? 아, 오케이.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수빈이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치. 보미는 모르잖아. 맞아. 1번, 2번, 4번, 이제는 모르는데 뭐. 오케이. 수빈이 먼저. 네, 저부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구전설화 콩쥐 팥쥐에서 콩쥐를 도와준 동물은? 두꺼비 그리고 닭. 와, 이거 너무 쉽다. 기억난다. 아, 너무 쉽다. 제비 아니야? 아, 저기. 아, 두꺼비지. 근데 콩쥐 팥쥐 얘기가 뭐였지? 신데렐라 한국 버전. 아, 그 독 깨진 거 물 채우는 그거. 두꺼비. 아, 두꺼비가 도와줬어요. 자기 털 뽑아가지고 막지 않아? 메꿔줬어요. 그치? 붙여줬어요. 자기 몸을 자기 뜯어서. 이렇게. 그렇네. 두꺼비다. 완전 쉽다. 이거 알지, 수빈아, 너 이거. 네. 뭐, 아까... 저는 노란색 두꺼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노란색 두꺼비. 하나, 둘, 셋. 성공! 두꺼비 정답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쉬웠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 맞히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점수 차이가 20점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하기 좀 하세요. 저희가 두 번째 대결이잖아요. 왜 더하세요? 아니, 그냥 더하기 좀 하시면 아니, 되는데. 아니, 봄이잖아요. 이제 10점 차이에요. 두 문제를 더 맞히셔야 역전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 드릴게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보기 주세요. 자, 체온 유지, 먹이 식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강아지들이 헥헥헥 하잖아. 아, 그럼 뱀도 헥헥헥 걸린다.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동물들이 다 강아지가 더우면 헥헥헥 하잖아. 자, 가겠습니다. 저는 노란색 체온 유지 가겠습니다.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파란색? 노란색. 아, 왜 우리 파란색인가 보다. 파란색이야. 내가 너무 야비. 오늘 했으면 지금 위클리가 지금 야유를 해요, 지금. 진짜. 난 못 들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란색이야. 완전 오케이. 파란색. 오케이. 야, 갈게요. 파란 색깔, 먹이 식별. 하나, 둘, 셋! 정답!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데뷔 3개월 되신 분들께 너무 나쁜 걸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미리 위클리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바닥은 더합니다. 이거 못 견디면 안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맞히신다면 역전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와우! 이거 맞히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룰을 몇 번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뭐 하지? 진짜 죄송해요. 제가 깨판치로 왔어? 나왔대.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영 양 문제 드릴게요.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더 먼저 받은 사람은? 자, 보기 주세요. 유재석, 그리고 강호동! 어렵다. 유재석 선배님은 이거 뭐야? 쟁반 노래방. 근데 여기는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아, 그러네. 1박 2일이네. 안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건 어렵네요. 1박 2일이 먼저 상을 받았어요. 압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 우리 병찬이 믿자. 네. 진짜 이거 그냥 바로 후딱 가버려요. 오케이, 병찬 믿어볼게요. 파란 색깔 강호동 선배님 뽑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참고로 강호동 씨가 2008년에 1박 2일로 처음 대상을 받으셨고 해피 선데이 1박 2일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주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 축하합니다. 유재석 씨는 해피투게더로 2005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추억의 메신저로 국민적인 MC로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유재석 선배님 대단하시다. 정말 밉상이시네요. 자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박빙입니다. 50대 50으로 동점입니다. 자, 이제 MC 센스 점수를 두 배로 가는 MC 대결만 남았습니다. 네네. 바로 가도록 하죠. 이 문제를 맞히신다면 50점에서 두 배가 돼서 총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컴온. 최고 시청률이 더 높은 드라마는? 아이, 쉽다, 쉽다. 보기 주세요. 아이리스 원과 겨울연가입니다. 아, 나는 죄송합니다. 두 작품 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완전 겨울연가. 저는 겨울연가만 봤어요. 저 겨울연가 진짜. 저 드라마 진짜 났어요, 안 보는데 진짜. 제가 아는 거면 진짜면. 그때 진짜 막 그 노래만 어디 돌아다니면 막 다. 네가 인터넷인데 나나 뽀뽀하네. 난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유진아. 응? 근데 아이리스도 시청률 진짜 높았어. 아, 근데 이건 OST도 유명하잖아. 잊지 말아요. 아, 그게 이 노래야? 네. 우리 서로 사랑해. 아, 너무 높게 잡았네요. 이게 이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연도에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게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겨울연가다.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드라마가 맞아.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아니어서 한 드라마가 나오면 거기에 몰빵하느냐. 죄송해요. 몰빵이란 표현을. 아, 근데 집중적으로. 올인. 겨울연가 가겠습니다. 겨울연가. 완전 겨울연가. 나도. 겨울연가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아요. 예, 방금 피하지 않았어요? 예? 어? 어? 아이리스. 어? 그, 그지? 어? 아이리스. 맞다. 아이리스. 자, 아이리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리스. 대박. 정답! 와! 정답!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진짜 심리전이었어, 완전. 야, 장성규 씨, 땡큐. 네, 인정, 인정. 아, 되게 솔직하신 분이시네요. 네, 저 겁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네, 너무, 너무 두려웠어요. 아이리스가 39.9%, 겨울연가가 28.8%였어요. 어머, 그거밖에 없네. 네네. 어머. 자, 축하드리고. 와. 네. 네. 자, 장성규 씨 문제 드립니다. 네. 최고 시청률이 더 높은 드라마는? 같은 문제네요. 보여주세요. 가을 동화 프라우스. 아, 시청률은 가을 동화죠. 원빈 선배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러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모래시계입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두 작품 다 본 적이 없었어.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그때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 저는 가을 동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이 가을 동화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다수결 해볼게요. 네네. 자, 가을 동화다. 자, 프라우스다. 둘 다 몰라서. 어떡해. 그냥 느낌만, 직관적으로. 뭔가 더 많이 아는 거는.
노란색에 계신 분들. 네, 네. 가을 동화. 네. 아, 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럼 가을 동화 갈까요? 에이, 뭐, 가보시죠. 괜찮겠어요. 그래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하실 겁니까? 후회하실 겁니까? 후회하실 거냐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후회하겠냐고. 아, 저거면 진짜 프로스다. 프로스다. 오늘 마침 우리 이름표도 파란색이고. 정답. 청바지도 입으셨고, 모두에게 블루가 있거든요. 옐로우는 없습니다.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42.3, 플러스 40.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라운드는 보미 선배팀이 100대 50으로 앞서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초성 위의 아이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나오시죠. 자, 한 팀 한 명씩 이렇게. 아, 2라운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두 명이 탈락합니다. 앞에 6자리밖에 없죠. 제 말이 그 법인 게임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눈알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눈알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덟 분이 계시잖아요. 약간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뭔가 제가 판단하는 거에 토 달지 않으시기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네네. 저는 가감이 봄이 양 1라운드 탈락 봅니다. 네. 너무 해요, 네. 너무 사가치 되시기 때문에. 보통 이 예상이 다 들어맞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주세요. 은지! 자, 은지 빨랐습니다. 수박! 병찬! 수박! 병찬! 수박 정답! 병찬!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병찬! 지안이! 아이고, 지안이! 지안이! 저도 잘 못 들었는데요. 너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지안 양. 신박? 신박하다의 신박. 정답! 자, 하나, 둘, 셋! 이거 안 들리면 진짜 이거 치면 신박한 거예요. 자, 봄이. 오케이. 삭발! 삭발!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수빈과 수진 쌍수 탈락. 자, 이번에도 역시나 두 분이 떨어집니다. 남은 자리 네 자리. 제시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봄이. 바가지 정답!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 봄이가 올라갔다고요, 느낌에서? 아, 저 이런 거 은근히 잘해요. 봄이 잘해. 저 은근히 잘해. 봄이 좋아, 봄이 좋아. 다음 제시어 주세요. 지읒 온. 자, 하나, 둘, 셋. 봄이 좋아, 봄이. 주원. 주원 정답! 와우. 다음 제시어 주세요. 오, 우, 어. 어렵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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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덕! 우와, 되겠다! 보수덕! 보수덕! 정답! 와, 봄이 대단합니다! 와, 대박! 와, 정말 짱! 은지! 은지! 조수석! 은지, 오! 조수석! 정답! 오, 야, 두 주장의 맞대결! 봄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은요, 초성왕을 가려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고받으시는 겁니다. 자, 두 분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될지. 자, 가겠습니다. 제시어 주세요. 자, 쌍디귿 기억. 은지. 은지. 떡국. 떡국 정답. 떡국 정답. 자, 봄이 카운트 바로 들어갑니다. 오! 에? 왜요? 4! 왜? 아니, 근데, 빨리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봄이. 3! 똥고. 똥고 있습니까? 똥고. 똥고 있습니까? 똥고에 수상한가요? 똥고 있어요, 똥고. 네, 최대한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네. 이게 약간 되게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실패. 사전에 나오나요? 동고 안 나와요? 아 그럼 생각하셔야 다시 주셔야죠. 아닙니다. 이미 실패입니다. 왜요? 오답 얘기하면 실패예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은지 초성왕 당첨! 야, 야 이렇게 해서 은지 선배 팀이 50점을 가져갑니다. 경제 스코어 100대 100! 이번 대결은 게시된 글자에 해당하는 노래 가사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미은이가 없을 거지만 정답! 나나나 남주 정답! 초성왕 누가 될 것인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노래하고 하영 정답! 하영 양이 초성왕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시어 먼저 공개해 주세요. 자 방언이 아닌 사전에 등록된 표준어. 방언은 제가 또 전문가니까. 은전이는 경상도 쪽이고 여기 전라도라. 아, 야, 수민아, 형 전라도야. 자, 그럼 아홉 개의 단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지금 공개해 주세요. 이 중에서 표준어가 여덟 개입니다. 방언이 아닌 표준어가 여덟 개가 있어요 여기에. 아, 진짜요? 네. 야, 여기에 방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놀랐습니다. 은지 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호떡이랑 싸그리랑 아사라 정도? 네, 인간이도 인간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니까. 자, 은지 선배팀 네. 5초 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5, 4, 가면 되나요? 네네. 3, 2, 1. 앵간이. 무슨 뜻입니까, 수진 양? 적당히. 아홉 개 중에 하나인데 설마 방언에 걸리셨겠습니까만. 설마 방언에 걸린 거 아니야? 자, 앵간이. 정답은요? 앵간이 해. 앵간이. 앵간이 혀. 앵간이. 정답! 표준어입니다. 정답!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와, 이거 진짜 심장 쫄린다. 자, 성공하셨고요. 자, 수빈 갑니다. 수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여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 자체가 그거고요. 아, 진짜요? 어. 자, 우리 보미 선배팀. 정답은요? 거시기로 하겠습니다. 거시기요. 왜 파랑, 왜 빨강, 왜 분홍? 왜 파랑, 왜 빨강, 왜 분홍? 아, 팀이 다르니까. 아, 네. 아, 오케이. 보미 씨, 다음에 올 때는 이 룰들을 집에서 공부하시고 나오세요. 자, 거시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빈은? 무슨 말로 하기 좀 애매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틀리시게 되면 두 팀이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승부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야!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거시기는 표준어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아, 거시기. 거시기 한대요. 오케이. 정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수진 갑니다. 근데 이게 표준어에 등재가 있다는 게 표준어여야 돼. 그렇죠. 표준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나운서분들이 쓰는 말을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을 쓰진 않아요. 쓰진 않지만 표준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시부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지. 선택! 자, 갑니다. 아서라! 무슨 뜻입니까? 뭔가 서두르지 마라. 아서라. 뭔가 아서라. 아유, 아서라. 이렇게 아유. 쓰지 않나? 누구 얘기 들은 겁니까?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옆에서 요리를 도와드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아서라. 정확한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이다. 자, 과연 아서라는 표준어일지 방언일지 그 결과는요? 떨려. 오답 아서라. 정답. 정답. 자,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렇죠. 네, 하는 말입니다. 요리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 할 때. 자, 이제 남은 건 네 개입니다. 어, 시부리다, 싸그리. 시부리다, 싸그리. 난 시방 같죠? 시방 괜찮네. 시방 싸그리냐, 시부리냐? 시방 싸그리, 시부리냐? 시방 싸그리, 시부리냐? 시부리다. 시의 악센트를 주지 마시고요.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너무 시부리고 있나요? 수빈의 선택. 오! 보러 갈까요? 난 시방. 나도 시방. 어? 나는 시부리다. 저 싸그리 가겠습니다. 싸그리 가겠습니다. 저 싸그리 가겠습니다. 멤버들이 말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뚝심이 있는데요. 여, 수빈이 막판에 이렇게 또 소신을 보여줍니다. 와, 상남자예요. 아, 근데 싸그리가 무슨 뜻이죠, 수빈? 싸그리 전부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싸그리 전부다. 자, 지금 멤버분들이 시방과 시부리다를 추천을 했는데 그걸 다 피해서 싸그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시방으로 가려고 했다가 네. 옛날에 시방이라는 단어를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언이라고 등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내가 방언이다. 검색을 해봤다. 네. 초록창에. 아무리 생각해도 시방 아닌가?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3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시간. 3초. 하고 아, 3. 아니야, 뚝심 있게 가. 아닌 것 같아. 시부리다 가자. 시부리다? 아니야. 1. 거의 시. 마음대로 해.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빈은 과연 영웅이 될지 역적이 될지. 네. 싸그리 정답 공개. 자, 과연 모든 것이 수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싸그리는 참고로 하나도 남김이 없이를 뜻하는 깡그리의 전남 방언입니다. 아, 깡그리도 사투리 같다. 아,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도 틀렸겠다. 그치? 헷갈려서. 자, 이렇게 해서 250대 250으로 동점입니다. 우리 진짜 갈갈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본인의 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4대4로 갈배부로 붙을게요. 좋아요. 한 명, 진짜 한 명 나가고. 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막내들 대기부터 가죠. 막내들끼리. 네. 자, 갑니다. 지암, 수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자! 예! 자! 자, 수빈, 수진. 쌍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좋다. 수빈, 와, 2연승. 남자 너 잘할 수 있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그만! 그만요! 야, 너 싸그리 이거. 그만요! 우리 죽이려고 지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수빈 씨가 싸그리로 역적이 됐었는데 잠시 그걸 고스란히 만회했습니다. 수빈의 활약으로 보미 선배네 팀 이름으로 장학금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